자, 따끈한 미역국입니다. 장인의 정신으로 미역국만 수십 년을 끓이신 분께서 맛있게 전문적인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끓인 미역국입니다. 미역국. 자, 여기 피도 맑아지고 붓기도 가라앉히고 하는 미역국이 참 보면 좋아요. 그죠? 맛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콩나물. 콩나물에다가 시리얼. 오늘의 메인 메뉴는 코다리찜이에요. 코다리찜. 코다리찜 먹으러는 왔는데 오늘 우리 또 주방장님께서 특별히 맛있게 미역국을 또 해주셨고요. 코다리찜 맛있겠죠? 떡도 가래떡으로 그냥 큼지막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제 콩나물 넣고 살 이제 거시기 한 다음에 밑반찬은 이렇게 있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 지역은 항상 37도예요. 항상 37도였는데 오늘은 감사하게도 1도가 떨어졌습니다. 36도거든요. 또 먹으러 왔으니까 또 한번 또 맛있게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여기도 보면요, 여기가 산 밑에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막걸리도 팔고 이렇게 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묵도 좀 있고 고추도 있고 이렇게 해서 또 맛있게 또 먹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때요? 코다리 하면 뭔가요? 코다리 또 하면은 해서 또 이렇게 또 김에 또 싸서 먹는. 코다리 이제 해부 작업을 이제 해봐야 되겠지. 콩나물을 이제 무치하죠. 콩나물이 어디가 나면 더 달라고 더 주시니까. 셀프입니다. 콩나물은 셀프래요. 셀프. 반찬 다 그냥 셀프요. 처음만 세팅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필요한 반찬은 무한 리필이 아니라 알아서 갖다가 양껏 음식 남기는 건안 돼요. 나쁜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맛있게 김에다가요. 콩나물. 맛있네요. 밥도둑이. 맛있어요. 고추도
여보. 내가 그러면서 이번에는 백김치, 백김치까지 올려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점심 식사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도 한 주 시작인데요. 항상 더위 조심하시고 웃는 한 주,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